네, 간으로 보고요. 89편은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에게서 배우거나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워서 아는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사실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경험이 없다고요. 그러면 힘이 없죠.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들어서 증거하는 것과 내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안목을 통해서 보면 그의 눈이 열린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는 우리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했는데 영혼의 샘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52절까지인데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된 것은 아닐 거고, 일부는 본인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역사를 일부를 삽입한 것도 있다. 그런데 보면 이 에단이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두루 다, 두루,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횡무진 그러잖아요. 종횡무진. 괄호 세로 다 종횡무진 다 다니는 것을 볼수 있어요. 52절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긍정적인 면, 밝은 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도 함께 기록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폭이 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를 보면 원래 이분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성전에서 추방당해요. 추방당해 가지고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떠돌 때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는 아니고, 그래서 종횡무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양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접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 그렇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나라고 이 접속사가 지금까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 내용이, 환경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의 또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이 대단한 거죠. 왕관을 벗겨서 땅에 그냥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왕관. 관은 뭘 상징하는 거죠? 명예죠, 명예. 명예와 용예를 상징하는 건데, 그 관을 벗겨서 땅에 던졌단 말은 굉장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셨다. 40절,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다.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에 대해서 방어막에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다 걷어내셨다.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희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에단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역사적 경험일 수도 있고 자기 경험일 수도 있어요. 한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화로운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박탈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벗기셔서 땅에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나라고 시작하기 이전까지 37절까지 보면 에단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엄청난 반대적인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 본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3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시며 저가 누구네요? 자기예요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한때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더니 지금은 아예 싸움조차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 44.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고 45. 그 소년의 날을 단촉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38절부터 지금 이 부분까지 45절까지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둠의 터널로 몰아붙이신지 몰라요. 37절까지가 아주 밝은 양지였다면 지금 38절부터는 아주 음지 속에 아주 터널 속에 그들을 던져 놓으셨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46 시작. 영웅하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십니까?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48.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에 권세에서 건지리.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발견을 한 거예요. 탁월한 발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야 돼요. 시각이 좁아지면 우리의 시야가 좁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말하고 어쩌면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양면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형통이라고 하는 한 면만 보면요. 이 곤고라고 하는 면에 부딪힐 때 우리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이 사탄의 역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다. 양면을
다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31절로 갑니다. 31, 32절. 시작. 내 율례를 피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징책, 이게 징계란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징계가 언제 오는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책하신다 그러잖아요. 물론 징계의 원인이 항상 우리가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렸을 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하나님의 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징계란 말은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고 수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징계는 수정의 수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그릇된 이탈된 길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어두운 면이 다가왔을 때, 징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끈을 놔버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욥이 보세요. 욥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욥의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욥을 욕했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욥의 친구들도 와서 욥에게 막 그냥 정죄했죠.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느냐? 막 이러면서 욥을 얼마나 가중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런 거 아니라고.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1장 21절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한 거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전혀 그 중심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폭이 넓은 거예요. 이해하는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 폭이 넓은 사람은 양면을 다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면이 적죠. 아무래도 우리의 믿음에, 믿음 안에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양면을 다 봐야 돼.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제가 오늘 그 썸네일 제목에 공의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은 공의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인자도 있으세요. 보세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만일 51절까지만 했다면 시편의 기자는 믿음의 폭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52절에 마지막에 결론을 아주 멋있게 내립니다. 예. 52,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 하잖아요. 예. 38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어두운 면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왕관을 벗겨서 땅에 던져버리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라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라. 그 말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완벽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도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요.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봤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대부분 보면 이 믿음의 시야가, 믿음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을 해요. 그러나 내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죠.
굉장히 괴로워하죠. 네. 아마 보통 사람들 그당 그런 상황이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뭘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이런 건 상당히 수준이 낮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잠잠히, 욥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양면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짝 있으면요, 한 면만 보여요. 이거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한 발만 조금 이렇게 물러나도요, 반 발짝만 물러나도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너무 그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그러면 문제의 본질에서 떠납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다. 그걸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써놓으세요.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도 그분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봐야죠. 근데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치여가지고 문제에 집중하다고 집착하다 보니까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합리화해버리면 안 돼요. 아예 합리화해버리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별 차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 것과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 이 52절은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어두운 징계면을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 종횡무진. 그게 보니까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종횡무진하더라고요. 이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돼요. 믿음이 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좀 깊이가 있어서 종횡무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 평상시는 잘 몰라요. 이 평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다 고난에 어떤 위기에 딱 부딪히면 그때부터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종횡무진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동서남북을 보면서 다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신앙은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낮에 또 한번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에단의 시편을 마감하면서 에단이 얼마나 폭넓은 신앙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다양한 면을 봤는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양면을 다 봤기 때문인 것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믿음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날마다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권면한 에단의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권면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양면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시야와 시각이 넓어지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을 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의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양면적 역사를 다 보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마침내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도 당하는 고난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언제나 분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필리핀 신학교 의자 헌금, 외국인 신학교 헌금 박일남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필리핀 신학교에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저들에게 필요한 칠판과 의자를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민족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하는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